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는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제 천국 갈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건 뭐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이게 뭔가 삶이 변화가 돼야 되잖아. 자, 쉽게 예를 들면 이 맑은 물에다가 파란 잉크를 넣으면 이게 파란색으로 변해야지 정상인데, 그냥 맑은 물 그대로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삶도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본 어게인, 거듭났으면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심지어는 이옷 입는 것까지도 다 바뀌더란 말이야.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다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이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이게 바뀌질 않는단 말이야. 그 이제 본인은 뭐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행동도 거듭나야 돼. 삶이 거듭나야 된다. 이게 뭐 가만히 있다고 거듭나는 건 아니고, 이제 말씀으로 매일매일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이 본문 말씀은, 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웃과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에는 수직적인 관계, 또 이웃과는 수평적인 관계, 형제 관계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아주 좋은데, 이웃들하고 관계는 좋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관계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또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이웃에 상처 주고 이웃하고 맨날 싸움 박질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올바로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관계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무겁고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 안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란 말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의 이 절대적 관계,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그 다음에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이웃의 관계. 이 세 가지가 다 잘 조화를 이뤄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상을 초월해요. 환경도 초월하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시대와 나이와 이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굉장히 반가운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절친인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냥 헤데이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보기만 봐도 오바이트가 나는 사람도 있어. 더 나아가서는 나만 보면 비판하는 인간이 있단 말이야. 그냥 왼수 대하듯이 나를 괴롭히는 이런 인간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헤데이크든 오바이트든 어떤 인간이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꼭 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 원리예요. 누구 할 것 없이 꼭 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의 속성을 보면 종속적인 인간이에요. 인간은 항상 환경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슬픈 환경이 오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또 기쁜 환경이 오면 또 기뻐하고 이 늘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주식하는 사람들 보세요. 주식에 종속되어 있잖아. 주식이 오르면 막 기뻐가지고 난리치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또 그냥 낙망하고 절망하고 평생 이렇게 종속적으로 살다 간단 말이야. 이게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속성이란 말이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종속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종속되어 있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제일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 이 핍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는 다른 의미예요. 이 핍박은 뭐냐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이것이 바로 핍박이에요. 그래서 이 핍박에는 악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악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자, 상대가 과연 나를 핍박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같으면 누가 그냥 나에게 애꿎은 욕을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이런 핍박하는 인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헬라의 철학자인 유명한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선한 사람은 악을 대할 때에 악에 대항하기보다는 차라리 악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감수한다. 차라리 내가 피해를 당하고 말지 악과 더불어 싸워보겠다고 미련하게 굴지 않는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악한 사람, 악한 사람하고 상대하면 사실 누가 고통을 당하냐면 내가 고통을 당해요. 그 성경에도 뭐 악한 자를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악한 자를 상대하면 어떻게 해서든 저 악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누가 고통을 당하냐 하면 내가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관점에서 이 철학자가 가장 그래도 인간의 그 도덕적인 차원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다 하고 이야기한 게 이 플라톤의 이야기. 그냥 악은 절대로 상대하지 말고 그냥 당하라 이거야. 당하. 차라리 그냥 당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행동이다. 인간은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인격자예요. 최고의 인격자예요. 이렇게 하기도 너무 힘들지. 악한 자가 대적하는데 그냥 가만 다 받아준다는 거. 아, 이것도 뭐 보통 인격자가 아니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자,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왔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봐요. 보통 세 가지 대응 방법이 있어. 자, 첫째는 절망해요. 이 핍박을 받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둘째는 미워해요. 원수로 대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갚아주려고 해요. 악을 악으로 갚아주려고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셋째는 바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로 낭망도 하지 말고 절대로 대항해서 같이 악으로도 갚지 말고 핍박하는 자에게 오히려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참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반드시 축복을 해라. 복을 빌어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할 권리밖에 없어. 저주할 권리는 없단 말이야. 우리에게는 저주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어. 그냥 축복할 권리만 주어졌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이 많단 말이야.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핍박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악한 사람은 이 선한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세계가 달랐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기 스스로 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보고 있으려면 막 속에 우라통이 터져. 그러니까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당연히 핍박이 있다는 거. 그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핍박을 받을 때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말. 이 말로 자기도 모르게 죄를 많이 지어요. 상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나안 문턱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받다가 다 죽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이 말 때문에 그렇게 돼, 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순간에 계속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토했단 말이야. 오늘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핍박을 가할 때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냐면 입이 제일 먼저 반응해. 이 주먹은 함부로 반응을 못해요. 괜히 이거 반응했다 내가 도로 얻어 터질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요거야, 요거. 요게 없을수록 요게 또 발달하더라고 보니까. 계속 요걸로 그냥 어떻게든 좀 갚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다가 그 말로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게 요거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거야, 이게. 요거 함부로 놀리면 이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핍박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야, 축복. 축복해라. 그런데 이제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을 가만 보면, 언뜻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웃을 위하는 말 같으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이거는 핍박하는 자가 잘되라는 의미보다도 이렇게 함으로 내가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무 성이나 초원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거 축복해 주라는 소리야. 평안하기를 비는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복을 빌어주면 이 복 받을 사람이면 그 복이 그에게 머물겠지만 그 사람이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나에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를 핍박하는 놈이 복받을 그릇이 되겠어? 100%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많이 빌어주면 빌어줄수록 그 복이 나한테 온단 말이야. 여러분이 어쨌든 이 땅에서 이 복을 많이 받고 살고 싶으면 이 왼수들만 만나면 그냥 끝없이 복을 빌어줘. 계속 복을 빌면 그 복이 다 나한테로 다 돌아온단 말이지. 응? 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응? 자, 오늘 이 본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잘 구분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을 빌어주는 거고 이제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놈을 복받게 할 건지 이놈을 징계하실 것인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딱 그 한계는 뭐냐?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핍박하는 자에게 복을 빌더라고.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스데반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된단 말이야. 돌로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요. 그게 어떤 복이냐?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도록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지으니 하나님 저들에게 이 죄값을 돌리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 핍박 속에 죽어가면서도까지도 핍박하는 자를 복 빌어주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핍박하는 자,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가야 돼요. 자, 둘째는 보니까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삶.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거든. 컴패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셨어요. 병든 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서 우시고 가난한 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죄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인데 이 긍휼은 영어로 compassion이잖아요. compassion. C-O-M. 이 C-O-M은 with야. with. 함께. passion은 아픔이라는 뜻이야. 아픔. 그러니까 이 compassion. 이 긍휼은 뭐냐면 형제의 아픔을 함께 하는 거. 같이 아파하는 거.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야 돼요.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주고 그런데 이게 인간 본성이 누가 막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운 게 아니라 갑자기 창자가 뒤틀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웃 사촌 논삼은 배 아프다고. 아 이웃 사촌이 논사도 막 배가 아파 죽으려고 그래. 이게 인간의 심성이야. 참 이거 내가 이야기하기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에서 이런 선교 센터를 세워주시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이야기니까 뭐 이게 톱뉴스지 톱뉴스. 그런데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는 공군에 운전병으로 있었는데 그때 우리 공군 본부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 소령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아 그때는 뭐 내가 그분 보면 하늘이지 하늘. 크 뭐 목사님이니까 나는 이등병 그냥 맨날 차나 닦고 뭐 이러는데 뭐 그분 차도 한번 내가 닦아줬어. 그런데 뭐 참 이 세상이 좁아. 그분을 여기서 만난 거야. 이분이 여기 이민 오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지금도 뭐 연락하고 잘 지내요. 근데 그분이 종종 우리 학교에 놀러도 가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본인은 이 모터웨이를 타고 가면 우리 빌딩을 이 보일 때마다 막 너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난 게 아니고 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셔서 너무 기뻐고 또 둘째는 이게 또 다른 민족도 아니고 또 우리 민족이
한국 사람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자신 지나갈 때마다 너무 감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목사님마다 이걸 자랑을 하고 막 그냥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목사님 말을 빌리면 그래요. 아 나는 기뻐서 막 이러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대. 아무도 관심이 없고 뭐 아무도 뭐 별로 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소리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면 내일처럼 막 가슴이 뛰고 같이 기뻐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아 그냥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막 그냥 남이 잘 되면 그냥 정로환을 먹어야 돼 정로환을 이게 참 슬픈 이야기 아니야 오늘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러니까 결혼식장 이런 데 가면 막 같이 기뻐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 아이고 저 신랑이 저거 왜 저래 늙었냐 저거 초혼이냐 재혼이냐 가서 그냥 소금이나 뿌리고 말이지 듣기 싫은 소리나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래 결혼식에 가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야 통곡을 죽은 아들이 생각나가지고 통곡을 했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거거든 성경은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야 컴패션 항상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욕을 하게 되면 이 세 사람에게 욕을 한다고 그러잖아 자, 막 이렇게 욕을 하면 첫째는 누구한테 욕하냐 뭐 상대방에게 욕하겠지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 위로는 하나님께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옆에서 든든 사람이 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모든 욕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받는다 이게 내가 이게 몇 번 다른 거는 손가락 하나씩이지만 나한테로 오는 거는 손가락이 세 개란 말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비결이 어딨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 서로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거네 한 마음 자, 한 마음이 되려면 조건이 뭐냐면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안 된다. 이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보다 내가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좀 낫지. 그래도 내가 좀 당신보다 많이 배웠지.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가진 게 많지. 상대보다 자기를 높게 여기는 이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은 이게 자기를 망치는 지름길이야.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 이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지만 사랑도 할 수 있고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교만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남의 사랑도 받을 줄도 몰라. 저도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야 이게 참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 교만만큼 사람을 한순간에 멸망시키는 게 없어요. 참 무서워. 내가 여기서 신학할 때에 우리 같이 신학한 동기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한 친구가 참 사람이 겸손해서 막 그 친구 앞에 가면 내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어쩌면 저런 성품을 타고났나. 아 정말 부럽더라고. 다 먼저 인사하고 아무나 만나면 그냥 두 손 잡고 막 하지. 아유 세상에도 이런 겸손한 사람이 있나. 그 또 기대대로 이 친구가 참 목회를 잘했어. 아 우리 같이 신학 졸업한 사람 중에 제일 목회를 잘해가지고 나도 초청받아서 그 교회 집회를 한번 갔는데 아 이 이민교회에서 이 자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큰 자체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인이 그냥 500명이 넘. 그가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교회가 뜨거운지 뭐. 아 정말 존경스럽더라고. 아 참 이렇게 겸손하니까 목회도 잘하는구나. 근데 몇 년 뒤에 이 친구가 교회도 다 사임하고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며칠 묵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참 이게 교회가 커가니까 본인도 모르게 한순간에 교만이 들어간 거야. 교만이. 그럼 마지막 목회 시즌에 저도 그 친구를 좀 보면서 조금 염려를 했거든. 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참 어렵게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고 했는데 이야 이게 참 교만에 빠지니까 사람이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근데 막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더라고. 한순간에 이게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낫다고 얘기면 그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항상 스스로 낮아져야 되고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건 뭐냐면 제발 잘난 척 하지 말라는 제발 잘난 척 하지 말라. 제발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이 교만이라는 거는 형제간에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아니 형제간에도 이 교만하게 굴면 이 어절하는 거야. 어절하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이 이웃에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에게 잘난 채 하면 아 이게 관계가 되겠냐 이 소리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높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높이면서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거예요. 참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라.
뭐 저도 이렇게 잘 못 살아요. 그러나 뭐 성경에서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치시니까 나도 힘차게 가르쳐야지. 응? 그러면서 같이 깨져야 된단 말이야. 응? 자, 그리고 17절에는 보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랬어. 응?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항상 선을 따르고 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뜻은 뭐냐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것은 뭐냐면 애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뜻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지. 힘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걸 도모한다고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선을 생각하고, 여기서 어떤 것이 최고의 선인가? 항상 선을 생각하고 이 선을 따르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 힘쓰는 거, 이것이 바로 선을 도모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이 방법이 약하면,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이거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 이 선한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모든 방법도 선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8절은 아주 의미가 있는,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또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평화하라는 말씀은 바로 화평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런데 여기 말씀을 가만 보면 무조건 화평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하고나 다 화평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또한 할 수 있거든. 영어로 말하면 if possible.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하라는 거.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라. 이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과연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건지 안 누려야 되는 건지 잘 판단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과 죄와 더불어서 화평하면 큰일 나는 거지. 악인들과 화평해서 같이 악을 행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악과 죄와 더불어서는 절대로 화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이 정말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건지 안 누려야 되는 건지 이걸 잘 판단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화평은 오직 진리 안에서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는 화평하면 안 돼. 우리가 사랑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했듯이 이 화평도 진리와 함께 화평을 이루어야지. 진리가 없는 화평은 이건 화평이 아니란 말이야. 응?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응? 희생 없이는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진실도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의로움을 지키면서 화평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화평은 한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와 다 화평을 이룰 수는 없어. 화평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희생을 하고 화평을 하려고 해도 상대가 하나 되지 않으면 화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대의 마음을 화평케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마음도 움직여서 친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 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거, 이 원수 갚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단 말이야.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내가 죽는단 말이야, 내가. 그러면 이 원수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으로 대주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과 은총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원수를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은혜로 갚아주면 그것이 나에게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거보다 더 큰 지혜가 없어.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뭐 원수까지는 안 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참 그 명언이야.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면 그걸 또 자꾸 책망을 하고 이러면 더 원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떡 하나 더 주라는 거야, 떡. 혹시라도 내가 떡 주면 잘 생각을 해봐. 왜 떡을 주시나. 오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상대가 어떻든 우리가 할 도리 말하는 거야. 사랑으로 갚아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원수에게 그렇게 해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첫째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다 보면 결국은 내가 죽어요. 뭐 그런 일들은 뭐 뉴스에 비일비재하게 보잖아. 매일 뉴스에 보면. 특히 요새는 보니까 이 층간소음 해가지고 아파트에 뭐 소리 난다고 말이지. 서로 뭐 처음에는 뭐 좋게들 이야기해.
아유, 소리 나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좀 위에서는 그 우리가 뭐 조심하고 있는데, 근데 또 자꾸 소리 들으면 또 가서 한마디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감정에 골이 깊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보니까 칼부림이 나더라니까. 왼수가 돼가지고 칼부림이 나요. 그렇게 해서 애굽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새도. 그게 원수 갚으려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오냐?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 가서도 참 운전하다 보면 정말 살벌해. 어떡하다가 뭐좀 앞질러 갔다든지, 뭐 조금, 차선을 잘못 탔다든지 하면, 이야, 이거 무섭대 보니까 뭐. 차를 그냥 몰고 앞에 와서 딱 막아놓고는 그냥 본네트에서 그냥 야구 방망이나 뭐 그냥 이런 골프채 들고 나오는 나는 뭐 그것까지는 안 당해도 차 가로막고 뭐 욕하고 이런 거는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가서 뭐 옳고 그름 따졌다가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냐? 원수 갚지 말라는 거는 원수를 위한 말이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 이거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냐 말이지. 우리는 사랑만 베풀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어떤 일이 나냐? 아, 원수가 변해가지고 친구가 된단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리고 둘째는 보니까 20절에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이게 뭐냐면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 형벌이 태형, 때리는 것도 있고, 교수형도 있고, 뭐 단두형도 있고, 이런데, 예, 조금, 죄질이 조금 덜한 사람은 머리에 숯불을 올려놨다고, 숯불을.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 머리카락이 다 타고, 뜨거우니까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주는 거야.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스스로 부끄러워 못 견디게. 자기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갚으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이게 형벌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기는 길이거든. 이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란 말이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는 게 이게 이기는 길이다. 왼수도 이기고 핍박자도 이기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고, 미움은 사랑으로 갚고, 교만은 겸손으로 갚아서, 선으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나가야 될 말씀이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늘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